축하드립니다. 야, 우리끼리 나는 게 좋다. 번잡스럽지 않고. 저는 코로나를 무사히 이기고 음성 나와서 나왔어요. 아, 그날 녹화도 너 없었지? 그날 소갈비 나 진짜 맛있겠는데 네가. 아, 진짜요? 진짜 맛있어. 나 진짜 이게 몇 년 만이네. 여기가 이제 KBS 옛날에는 IBC몰이라고 그랬어. 불의 명곡, 개그 콘서트, 쥐저배 풍력의 큰 쇼프로 있잖아. 쇼프로를 다 여기서 녹화해. 여기 공개월. 여의도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방송국이 KBS잖아. MBC도 아. 다른 건물이 들어섰는데 왜 옛날 살던 집 없어지고 다른 사람 집 친 것처럼 기분이. 저녁에 술 한 잔 할라 했는데. 저희 기념할 일이 생겼잖아요. 뭘? 희밤님 편이 1,000만이 넘어가지고. 그거 한 편 1,000만 됐다고 정신들 못 차리고 말이야. 우리 그러면 벚꽃길 걷고 더현대 구경 갈까? 더현대? 더현대 가고 싶어? 꿈이었어요. 뭐? 백화점 가면 항상 명품관을 못 갔거든요. 아니 그냥 가면 있어. 풀뱃이 있고 거기 들어가면은 기죽지. 그러긴 나도 너무 눈치 풀어질 거야. 가자 그럼. 네. 여기가 1박 2일 찍는 데야. 이 계단, 이 KBS 진짜 계단. 오래됐다. 그리고 저기 보면 라디오가 오픈 스튜디오라 그래서 네. DJ가 보이는. 네. 가볼까? 저 안에 스튜디오가 있고 바깥에 엔지니어 그리고 저기가 작가 PD들. 저기 혜영 언니야? 어 연예인 특파. 알죠, 몰라 김혜영 언니. 나 처음에 들었을 때 제일 예쁜 공주님. 있었어? 아, 목련 봐라. 아, 너무 예뻐. 완전 하얀 목련이 필 때면. 하나, 둘, 셋. 우와, 우와. 하나, 둘, 야, 이렇게 그 벚꽃이 금방 핀다. 아, 요거 봐. 요, 요렇게 꽃이 피기 전에 요게 너무 예쁘지 않아? 난 요게 너무 예쁘다고, 요렇게. 하나, 둘, 셋. 아유, 여기를 데이트를 하라고 니들이랑 이렇게 오는구나. 저희랑 데이트하는 거. 아유, 제대로 데이트를 했어야 되는데. 기력이 됐고 와. 아, 맞아, 맞아. 선배님, 미선나무 있는 거 아세요? 응, 알아. 모든 슬픔이 사라진다가 꽃말이. 우와. 진짜? 꽃말은 몰랐어. 모든 슬픔이 이쁘다. 사라진다. 미선나무를 하나 갖다 심어야겠네. 이 걷는 거 괜찮아? 네. 나는 이렇게 걷는 거 좋아해. 걸을 수 있을 때 좀 많이 다니자. 어느 날 관절 나가갖고 못 다닐 수도 있잖아. 나는 여의도가 좋아. 여기 주말에 사람이 진짜 없어. 국회 의사당까지 오는 전철이 있네. 지하철은 거의 안 타고 다니네. 왜 안 타? 나 지하철 자주 타. 아, 진짜요? 어. 가끔 운전하기 싫고 차 막힐 때 그냥 건너자. 벚꽃 좀 많이 찍어드려. 뜨끈뜨끈할 때 많이들 보셔. 벚꽃 너무 신기하지 않아? 어디 있다가 얘네들이 이렇게 싸게 올라오는지? 네. 철새도 그렇고 나무도 그렇고. 야, 하물며 나무도 이렇게 살라고 길을 쓰고 애를 쓰는데 니네도 열심히 살아. 어? 열심히 살아야 돼, 사람이니까. 빗자루는 왜 저기 있지? 아, 내가 어젯밤에 타고 내려온 거야. 주차할 데가 없어서. 여기가 옛날에, 지금은 공원이잖아. 네. 옛날에 여의도 광장이었어. 여기서 뭐 했냐면 자전거 타고 롤러스케이트 있지? 네. 그런 거 타고 비행장이었어. 어, 그래도 여기가 있어. 여기 섬이었어, 섬. 비행장 있을 때는 나는 없었어. 더 옛날 얘기야. 아. 생각보다 그렇게 나이가 많진 않아. 지금 저기 공사하는 데 보여? 저기가 여의도 MBC 자리였어. 아. 근데 지금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더라고. 되게 기분이 이상했어. 선배님한테는 약간 너무 추억이 많은 곳인데 네. 저기가 저렇게 허물어지니까 되게 이상했어. 그리고 여기 지금 더현대 자리가 여기 옛날 주차장 자리였어. 뭐가 있는지 아마 궁금했는데 못 와본 친구들이 많을 것 같으니까 여기 근데 약간 이 안에 명품들은 미리 예약을 해야 돼. 아, 진짜요? 그래야 들어가서 볼 수가 있어. 써봐도 되나 봐. 아, 예쁘지? 선배님 어, 이거 지금 잘 지금 룩이라는 네, 룩이었어. 네, 네. 양희은 언니 같지 않니? 제니 콜라보. 너 이름이 뭐니? 저, 아, 이게 48만 원. 티파니 보러 갈까? 티파니 이거 팔찌 많이 끼잖아. 네. 이게 다 약 1캐럿이에요? 네. 아, 머리 아파. 아니, 하나 하고 싶어요. 지금? 카멜 커피.
아, 저희 잘 봤고요. 아, 네. 저 다음에 우리 딸이랑 한번 네, 올게요. 눈요기 잘했어? 네. 결혼할 때 짜잘하게 많이 하지 말고 티파니에서 딱 결혼반지 하나 딱? 예쁘지 않아? 네. 선배님은 결혼반지 뭐 어디 사셨어요? 나는 그냥 동네 보석집에서. 근데 나는 결혼반지 이렇게 내밀고 프로포즈를 못 받았어. 진짜요? 예물을 신우랑 같이 사나 다녔어. 너무 난 로맨틱한 인생이 아니었나 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는데 뭔가 난 이 마인드 말고 새로운 뉴 우와 엄청 크다. 엄청 넓어 이 안에가. 그래가지고 없는 게 없어. 여기 베들리 그 맘모스 빵 되게 유명하잖아. 사주세요. 여기 라면. 니네가 얘기한 라면. 라면 너무 신기해. 신기했어. 우와 진짜 맛있어. 이거 봐요, 라면 뚜껑. 오! 귀엽지? 귀엽다, 진짜 귀엽다. 이거 짜파게티에 넣어 먹으면 맛있겠다. 착해요. 이게 엄청 매운가 봐. 그러니까 라면에 모든 게 다 있어요. 여기가 유명한 집이야? 지금도 21팀 있어요. 저기, 여기 왜 줄 서서 먹어요? 아니, 그냥 유명하다고 그래서. 대표 메뉴가 카멜 커피인데, 실내 화이트 위에 크림이 올라가고요. 카멜 커피 먹을 사람. 그럼 매니저님 아이스 아메리카노 드시겠어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데. 여의도 커피 두 개, 카멜 커피 세 개. 저기. 여의도 커피. 아이스 초코 같은 얘가 카멜 커피. 맛은 뭐, 좀 이따 먹어볼게. 근데 저녁 먹을 수 있어? 고르면. 과연. 아, 커피가 굉장히 맛있구나. 따뜻한 비엔나 커피 시원하게 먹는 기분이라 달지 않네. 약간 산미가 느껴지는 초콜릿 음료에 커피 향이 살짝 나면서 그 위에 부드러운 크림이 있으니까 굉장히 고급스러운 맛이 나는데 나는 이게 더 맛있는데? 근데 초코 안 좋아하시지? 그래서 그냥 빨대를 갖고 왔는데 하나를 다 시킬걸. 이 정도 커피는 몇 시간까지 웨이팅 가능하다. 나? 들어가서 먹을 수 있으면 먹고 기다려야 되면 그냥 가. 이게 뭔 줄 알아? 앙벌. 세련됐어. 땡스. 웰컴 마이 프레전. 여기 이거 되게 유명한 맘모스빵인데 크림하고 팥 두 가지잖아. 내가 여기 맘모스빵 가끔 사다 먹거든. 맘모스빵인데 너무 맛있어. 아쉬운 건 딸기잼이 없어. 맞아, 맘모스빵. 우리 무슨 시식단 같다. 놀면머니 영상은 두 번 다 인기 급동장. 맞아, 너무 웃겼어요. 너무 웃겼어. 맘모 그렇게 웃겨나. 파스타 시키고 혼자 파스타 시키신다 그러면 그 다시 주세요. 아. 다 외워 끝나 보다 너. 오! 감탄했어. 나 선배들 외경으로 보는 거 처음이야. 아, 그래? 저희 맨날 안에서 보고 많이 찍었잖아요. 콘라도 인연이 깊네. 이런 데서 회식을 하는 팀 처음 봤어. 저도요. 왜 오고 싶었던 거야, 여기가? 선배 오자고 얘기를 하셨었어요. 내가? 30만 네. 되면은 그때 가자고. 선배님이 자기가 사겠다 했는데 맞아. 아니야 내가 사줄게라고 선배님 진짜. 네가 어떻게 써? 그러니까요. 이 가격에 진짜 못 샀어. 네. 얜 뭐예요? 저희 아메지베 씨는 토마토 크림 타르트고요. 토마토 향이 이렇게 되게 상큼하다, 그지? 살짝 매콤한 것 같기도 하고. 매콤? 매콤한 건 전혀 안 느껴지는데. 뭘 먹은 거야? 손에 고춧가루 묻은 거 아니야? 어? 어디 가서 너 고춧가루 묻혀갖고 온 거 아니야? 나는 이런 데 오잖아. 고기보다 사실은 빵이 너무 좋아. 너무 맛있는데? 이게 버터인데 이게 무슨 버터일까? 겨자? 노란 건 왜 그럴까? 달리? 식용색도 나왔었어. 식용색도. 저 뭐 하나 여쭤봐도 돼요? 네. 이 버터 무슨 버터예요? 트러플 버터라 해서. 근데 왜 색깔이 노래요? 제가 그럼 주방에 한번 확인해볼게요. 아니 그냥 나중에 혹시 시간 되면 아, 네, 궁금해. 왜 색깔이 노란가 싶어. 어떤 하루를 먹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아, 그렇구나. 향 타이밍 기가 막히게 잘 구운 거. 조금 잘못 구워지면 질기거든. 약간 사과나 바질 이런 것들이 뒤에 남아. 이 가루지르는 건 무슨 가루예요? 잘못 확인해보고. 아 지금 퇴근 시간인가 봐. 열심히 생활하고 돌아가는 사람들 보면서 스카이라운지 밥 먹는 성공한 사람 같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미친 듯이 돈 벌어야겠지? 이건 생선인 것 같다. 로메인, 조개 육수, 광어에 살을 묻혀서. 광어회는 안 좋아하는데 구운 건 맛있네. 선배님 뭐 제일 좋아하세요? 음식 중에 밥.
흰밥에 김 싸서 햄 구워서 부대에서 나온 스팸 있어. 이렇게 긴 거. 이제 동생들 밥을 챙겨라 그러면 밥을 먹을 때도 있고 아니면 연탄불 솥을 드러낸 다음에 연탄불에다 라면을 끓여가지고 그런 거 먹고 큰 키야. 라면 먹고 햄 먹고 큰 키야 어릴 때. 너무 귀엽다 얘는. 이제 입가심 해야지. 메인을 먹기 전에 얼마나 대단한 게 나오려고 이렇게. 저는 이게 순간적으로 아 그래서 아까 그 광어가 메인이었나? 다시 다시. 혹시 너 이파리 먹니? 아니요. 나 줘. 민트 민트 민초단이잖아. 맛있어? 네, 이게 제일 맛있어. 이게 제일 맛있어? 아니, 사콤한 그 맛이. 네, 자극적이라서. 예쁘다, 작품 같다. 오늘의 메인 디시를 먹어볼까? 가지, 속을 파내서 만든. 좋아서 컵라면 하나 먹어야겠는데. 김치 좀 달라고 할까요? 아니, 미디움 웰드. 오늘 약간 그 생일 뒤풀이 같은데? 니네가 너무 애썼어. 살면서 언제 그런 걸 받아보겠니, 내가. 즐기는 분들을 보면서 되게 뿌듯했어요. 맞아, 너무 행복했어요. 아, 그 오셔서 좋았던 네. 분들? 네, 네. 약간 자랑스러운 느낌. 그러니까, 약간 파티 플래너, 제대로 이제 파티 플래닝 한 느낌. 다음 걸어볼 곳은 한양대 쪽 어떠세요? 갈 때마다 뭐... 맛있는 집 데려가달라고? 네. 별보로 한번 데려가주면 안 돼? 그렇죠. 거기 왜 미술관 있는 자작나무 미술관 있고 별보로는 겨울에 가야 되는데 그치? 겨울 11월 이럴 때 은하수 보기 좋고 은하수가 우리나라에서 보인다고? 계절 따라 달라요. 몇 월이냐에 따라서 나는 진짜 아프리카에서 은하수 봤거든. 아프리카에서도 오지니까 그냥 거짓말 같은 하늘이야. 거기서 경비행기로 1시간 반을 가야 돼. 근데 정말 요런 요렇게 붙어가는 비행기야. 경비행기 타봤어? 아니요. 작은 바람에도 많이 흔들려. 한 번은 가는데 비가 왔어. 나도 살짝 무섭더라고. 나 그런 건 안 무서웠는데 살짝 무섭더라고. 얼굴에 애가 똑그레지더라고. 누나 비행기가 떨어져요. 비행기가 떨어지대. 비행기가 왜 떨어져? 비행기 떨어지는 것 같아. 아프리카에 한번 갔으면 좋겠다. 이게 꺼 이제. 마지막 그럼 인사만. 자, 여러분들 오늘은 뭐 하는 거니? 30만 때 내가 약속했던 거를 이제 50만이 넘어서 약속을 지키는데 게다가 우리 1000만 영상도 나오고 해서 너무 고생한 우리 스태프들에게 되게 정말 근사한 저녁을 사주고 싶어서 오늘 정말 말 그대로 근사한 저녁 맛있었니? 네. 너무 맛있어요. 마음은 우리 요원들에게도 이런 저녁 한번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다는 거를 꼭 알아줬으면 좋겠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 안녕.